자, 윤서야, 아빠가 오늘은 좀 오래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때는 1929년이야. 이 일은 처음에 광주에서 시작됐어. 그 당시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 지역에는 일본의 농산물을 자기네 나라로 약탈해 가기 위해서 철도 노선이 꽤 발전해 있었대. 학생들도 이제 그 이 통학 열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도 열차가 광주역을 출발해서 나주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일이 터진 거야. 이 일본인 남학생이 우리 조선인 여학생들을 희롱하고 못 살게 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조선인 남학생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었지. 야, 후쿠다. 너는 명색이 중학생인 녀석이 야비하게 여학생을 희롱하냐? 희롱당하는 걸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박기용 양의 사촌 동생 박준채 군이 일본인 후쿠다를 불러 세워서 따졌어. 응. 그랬더니 후쿠다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센징 주제 까불아? 그러면서 일본 학생들이 맞섰어. 센징이 어떤 말인지 알아? 조선징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모욕적으로 비하할 때 부르는 말이야. 센징이라 그러니까 그걸 들은 주변 학생들의 기분이 어땠겠어? 다 기분이 나빴겠지. 그렇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이 두 사람이 난투극을 벌려. 난투극을 벌리고 급기야 역광장에 있었던 한국인 학생들, 우리 조선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이 패싸움으로 번졌어. 근데 하필 또 근처를 돌고 있던 순사가 응.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야. 응. 어떻게 됐을까? 조선인 학생들이 잡혀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 순사는 이유도 안 묻고 조선의 학생의 뺨을 때리면서 막 욕을 했었대. 옆에 있던 학생들이 항의를 했겠지. 그치. 왜 같이 이렇게 싸웠는데, 그리고 시비는 쟤네가 먼저 걸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불이 나게 학생들을 해산시켰어. 이 순사가. 그리고 11월 3일, 그날은 일요일이야. 근데 일요일에도 학생들은 등교를 해야 됐었대. 11월 3일은 일본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명치절, 명치천황의 탄생기념일이었대. 한편으로 이날이 음력으로는 10월 3일,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개천절이었어. 우리나라 명절에 남의 나라 명절을 축하하려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서글펐겠어, 그지? 광주 고보 학생들이 명치절 기념식에서 일본 국가가 뭔지 알아? 아니, 정확히 모르는. 기미가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를 때 입을 안 열고 침묵으로 저항을 했어. 그런 상황에서 기념식을 마치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광주 신사 앞에 천변에서 광주 고보 학생들한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 누구였을 것 같아? 글쎄, 그때 그 일본인 학생들? 그렇지. 일본인 학생들이 우리 조선인 학생들한테 시비를 걸어가서 단도로 우리 학생들 얼굴을 찌른 거야. 진짜?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모여든 조선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 사이에 육박전, 그리고 투석전이 벌어졌어. 이렇게 광주역 광장에서 한일 학생들 사이에 집단 충돌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경찰서에 전해지니까 경찰은 기마 경찰대에 소방대까지 출동을 시켰다. 그리고 경찰이 학생들의 진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소방대는 조선 학생들한테 얼음물을 막 뿌리면서 이제 해산을 시키려고 했다. 나중에는 이제 교사랑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뜯어 말리고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일본인 학생들은 해산을 했어. 그런데 광주고보의 졸업생이었던 장재성 씨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오늘 광주 지역에서 적과 싸운 것은 용감한 조선인의 기상이었고 대승리였다.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학교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결국 식민지 강압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기로 결의를 했어. 그때는 광주 고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광주 농업학교, 전남 사범학교, 광주 여고보 학생들까지 가세를 했어. 조선 독립 만세! 식민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일본인 학교를 폐쇄하라. 시위대는 광주 시내를 누비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행진을 했어. 시민들은 옆에서 박수를 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걸 나눠주기도 했어.
이렇게 시위 대열이 점점 불어나니까 일제에는 광주 시내 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어. 수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 경찰에 잡혀가기 시작한 거야. 주모자는 물론이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 학생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막 체포를 한 거지. 결국 11월 12일에 독서회를 중심으로 모인 광주 지역 학생들은 2차 시위를 하자고 마음을 모았어. 일제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겠지. 11월 12일 수업 중이 울리자마자 학생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를 했어. 이렇게 2차 시위가 번져가니까 일제는 무력을 써서라도 학생들을 저지하고 후에는 무한 휴교령이 내려졌어. 이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체포하고 이런 거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퇴학 처분을 하기로 했어. 이 소식을 알게 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있잖아. 전국의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치. 응.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결국 전국적인 항일 민족 운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응. 결국 전국에서 320개가 넘는 학교가 시위나 동맹 휴학에 참여하고 5만 4천 명의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나섰대. 야, 여기서 시작된 것들이 이 독립운동의 어떤 불씨가 됐던 거야. 결국 11월 3일에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그리고 6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 그때의 학생들의 용기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되찾은 나라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된 거지. 자, 윤서야. 오늘 1929년 11월 그날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어땠어? 나는 역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건도 역사 시간에 한번 배웠었고 사실 배우다 보면 그런 뭐 이제 3.1운동이라든지 뭐 60만세운동이라든지 그런 식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약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 근데 사실 그 당시 학생들이라고 하면 거의 내 또래거나 나보다 한두 살 위일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잘 실감이 안 나더라고. 왜냐면 나도 그렇고 내 또래도 그렇고 되게 좀 많이 어리게 보이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도 되게 어렸을 텐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다는 게 좀 되게 치열하게 느껴지면서 좀 애틋하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 사실은 일본은 잊을 수 있어. 우리 피해자인 한국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흔하게 쓰이긴 하는데 근데 난 그게 되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 역사가 쌓여진 현재 위에 서 있는 거잖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을 하신 분들한테 감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라를 뺏긴 서름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공기 같은 거거든. 우리한테는 항상 있는 거니까 나라가. 언제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